감독의 선율이 물결을 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1997년 자우림이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분의 목소리 덕분에 울고 웃고 위로받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마녀와 여왕 사이를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독보적인 음악 세계의 소유자 가수 김윤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김윤아 씨. 야, 자우림으로는 3년 전에 오셨었고 네. 아마 혼자 오신 거는 제가 기록을 보니까 14년 만이라고 하네요. 아, 이게 예. 제가 일단 솔로 앨범이 나온 지가 8년 만에 나왔거든요. 아~ 근데 14년 만에 왔다는 건 8년 전에 앨범이 나왔을 때 나를 안 불러줬단 말이야. 아하, 그랬단 말이야. 컬트쇼 정말 그랬단 말이야. 정말 진짜 네. 뭐 한 거예요, 방송놈들이 네. 진짜.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바쁘셨을 거예요. 네, 뭐가 안 맞았을 연락이 거예요. 드렸었어요. 에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네. 모시는데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이게 네. 스케줄 체크하느라고 인제 모신 거예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니, 두 분은 좀 어느 정도 같이 음악을 하시니까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 뭐 선후배 관계로서는 항상 늘 전 오고 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저는 오히려 이제 남편분이랑 좀 더 친하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저는 누나가 아직도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게 저희 UV가 처음 나오고 저희를 굉장히 이뻐해 주셔라 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페스티벌에 공연을 하는데 뭐 지금도 레전드지만 당시에는 뭐 범접도 못하는 아, 누나께서 아유, 뭐. 누나 부스를 나오셔서 저희를 구경해주러 일부러 나와주신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들 감사하게 아 감사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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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 남편분 얘기가 나와서 네.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아, 얼마 전에 뜨거운 뉴스가 한번 있었는데 김유나 남편 아, 김영규 씨가 11억에 강남역 이름을 샀다. 아 이제 강남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남역이 김윤아 남편의 치과 이름이 붙는다. 이게 네. 무슨 얘기예요? 아, 저희 집 김영규 씨는 네. 어떤 치과에서 예. 월급을 받으며 예, 예, 열심히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개 직원일 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네. 기사가 나왔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희 김영규 씨한테 11억 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네. 무슨 뜻인지 알았네요. 네. 끝났습니다. 어디 있을까? 그걸로 네. 종결됐습니다. 네. 예. 예. 질문을 싹 없앴어 이 한마디. 아, 그러면 저 뭐 남편이 치과에서면 네. 매번 관리를 잘 해주시나요? 이제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가죠 김영규 씨한테. 어. 네. 꼼꼼해요.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느낌. 네, 꼼꼼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꼼꼼하시고 진짜 저는 한 번도 어두운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아~ 늘 밝고 예전에 네.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 항상 그럽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이제 고뇌가 있는 네네네. 남자라서 아빠이기도 네. 하시고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분들, 동료분들 만나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저랑 좀 달, 저는 좀 내향인. 아. 그리고 김영규 씨는 완전 그 고향인. 아. 근데 하시는 일도 바쁘실 텐데 네. 우리 김윤아 씨 스케줄을 잡으려면 네. 우선은 김영규 씨랑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이거 아. 이거는 아니, 예전에 컬트 씨 네. 와서도 네.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명함도 네. 주시고 김영규 씨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 컬트 쇼 작가분이 연락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김영규 씨께서 계속 진료 중이라 좀 연락하기가 어렵다. 그래, 안 그래 이걸 잡으려고 김영규 씨랑 연락을 아, 계속 해봤는데 범인은 김영규 씨였군요. 씨였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사이에 다 그게 있었네. 그러니까 네. 그냥 직접 연락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네, 저희 매니저들한테 연락 주시죠.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네. 4월입니다. 김윤아 씨가 무려 8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셨어요. 네. 와, 이제 어떤 앨범인지 쭉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일단 앨범에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네. 오늘 계신 방송객분들 특히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대중음악계에 젊은 10대, 20대를 위한 음악 굉장히 많아요. 네. 대부분 음악에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특히 사랑 이야기인데 조금 더 무르익고 약간 농익은 사랑 이야기는 조금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나. 맞아요. 그렇죠. 중간이 없어요. 안 그러면 저 트로트 너무 원숙하거나, 네, 그렇게 네, 넘어가든가 네, 네, 너무 사이가 없죠. 풋풋하거나. 근데 저는 조금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이번 앨범을 통해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앨범 제목도 관능 소설
조금 약 센슈얼한 느낌이 있는 그런 어른이라고 하면 대충 네. 몇 살부터 몇 살 정도를 그게 연령대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막 나랑 썸 탈래 안 탈래 너 나 좋아할 거야 말 거야 이런 건 좀 이제 좀 약간 어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영혼이나 뭐 정신 세계까지 네. 사랑하고 그런 좀 영혼과 딥한 느낌. 아 그러면 저기 앞에 저 네.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네 아까 네,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거 네, 그것도 네. 해당되는 거죠. 지금이 당신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맞아요. 갱년기를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는 사랑이 힘으로 이겨내. 정말 진짜 사랑이 지금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네, 좀 한숨 좀 나오고 그러시죠. 네. 식은 땀이 계속 나신대요. 그 사랑 노래가 가장 네.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작업하실 때도 이번 제가, 네.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사실 이 조금 농익은 사랑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했던 아이디어 네. 제일 밑에는 제가 러브 스토리를 잘 못 만들어요. 그리고 아. 명곡 중에도 뭐 막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런 노래들을 약간 잘 모르겠어요. 잘 소화하기도 좀 힘들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주는 과제로 한 계단을 좀 넘어서야 되겠다. 난 사랑 노래랑 좀 더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10곡 수록돼 있는데 네. 10곡 모두 다 각각 다른 상황의 사랑 이야기로 꽉 채워봤습니다. 그럼 김영규 씨와의 네. 사랑도 그 안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들어봐야겠네요. 네. 꼭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 여태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네. 이전의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뇌를 속여보려고 네. 아주 지독한 사랑 영화를 많이 보셨다고. 아 진짜?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셨구나. 제가 약간 두뇌만 있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이 오히려 조금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것보다 마음이 돌아가는 게 좀 느려요. 그래요? 네,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사랑 노래에 막 집중을 못하고 소화를 약간 못한다고 느꼈던 게 나한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나를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또 타고난 게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윤아 씨 예전부터 노래하고 음악 네.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감성이 막 완전 터져나가시고 막 그런 감사합니다.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럼 MBTI도 약간 T 쪽이에요? 완전 T예요. 아 그렇구나. 완전 T고 저는 완전한 F 느낌 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진짜, 조금 네. 그런 사랑 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예, 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영원하게 사랑해? 아, 그렇게 가시는구나 처음부터. 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가 있으면 그 사랑은 저는 정말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지 않고 아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도 영원히 이제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돼도 엄마니까 그렇죠. 부모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간의 사랑은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기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주변에서 가사 쓰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잘 쓰고 못 쓰고의 저기는 아니 접근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속 좁으신 분들이 가사를 되게 빨리 써요. 상처 잘 받고. 1차원적으로 다가 감정을 다치시는 분들이 가사를 되게 빨리 잘 쓰시고 그럴 것 같아요. 소재가 많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정리하시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가사도 조금 아하. 작업 네. 기간이 오래 걸리시죠. 아하에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랑 얘기고 우리가 예전부터 불러오던 그 발라드 슬픈 발라드는 전부 다 찌질한 가사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세 사라질 텐데 그 마음들은 저는 가사만 5분 만에 쓰거든요. 상처가 많으시군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걸 보완하려고 정말 굉장한 러브 스토리들로 된 영화를 막 2주 동안 반복해서 한 뭐 20개 정도 되는 거의 주입식으로 주입식 교육 뇌를 속이자 우리 딱 한 두 개 정도만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추천 영화? 어떤 영화 중에 주독한 사랑 영화 안나 카레니나 하고요. 안나 카레니나. 이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어떤 여자의 이야기죠. 그리고 데미지. 데미지. 두 분 다 좋아하시나요? 예, 아 지독하지요. 네, 지독하죠. 아주 정말 끝이 아주 지독한 내용인데요. 지독한 걸 보셨네요. 그러니까 가장 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을 버리는 사람들의 사랑 얘기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런.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나를 막 세뇌했더니 이제 주로 새벽에 작업을 하는데 작업실에 그냥 앉아서 뭐 A 플랫 마이너를 딱 쳤는데 너. 행복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갑자기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그냥 네. 그냥. 코드만 하나 있었는데. 어허. 그러니까 세뇌하니까 나도 되더라. 나도 러브 스토리가 그냥 막 나오더라. 어, 그렇지만 즐거운. 현실 사랑에 적용은 안 되더라. 현실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그렇죠. 우리 리스너들도 저의 현실 인생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뭐 방금 짧게 불러주셨는데 네. 타이틀곡 이야기 한번 아, 해주시겠어요? 네. 타이틀곡은 장밋빛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반짝거리는 황홀감을 주제로 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영원히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떨어지는 장미꽃잎 같은 이 사라져버리는 나날 속에 마지막이 없다면 무엇이 아름다우리? 사랑은 그리고 인생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장면에 완성된다는 소절을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장면. 그러면 노래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예예. 예, 예. 아, 일단 라이브로 이걸 부탁드릴게요. 야, 지독한 사랑 이야기. 예, 재밌다. 궁금해진다. 앨범이 어떤 가사로 채워져 있으셨는지. 이게 아까 그 A 마이너 이거 딱 쳤을 때 나왔던 그 멜로디 그 노래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 이 노래 아니에요? 네. 아. 오늘은 다른 수록곡입니다. 예, 이것은 다른. 아니, 되게 곡이... 궁금해하게 해놓고 다른 노래 부르. 자, 타이틀곡 장밋빛 인생. 아, 탱고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이런 사랑에 이 세상 모두가 우릴 질투할 것만 같아 그대 품 안에 안겨 있을 때면 언제나 아무런 생각할 필요가 없네 장밋빛 인생 그대와 밟는 모든 스텝이 아름다운 선을 그리며 돌고 돌고 La vie rose Envoie-moi, je t'aime Envoie-moi, serre-moi fort 사랑해줘 숨이 멎을 때까지 너의 춤이 나의 낮과 밤을 붉게 물들이고 사랑에 취한 세상은 어지러이 반짝이네 너의 눈동자는 나의 두려움과 기쁨과 행복의 샘 쏟아지는 별빛 속에 춤을 추는 그대와 나 좋겠네
떨어지는 장미꽃잎 같은 난 알 수가 마지막이 없다면 그 무엇이 아름다우리 사랑 마지막 장면에 완성되리 장밋빛 인생 그대와 밟는 모든 스텝이 단 한 번뿐 날 꼭 잡아줘 헛된 몸짓 없도록 La vie ose Envoie-moi Je t'aime Envoie-moi Serre-moi fort 사랑해줘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맞춤이 나의 낮과 밤을 붉게 물들이고 사랑에 취한 세상은 어지러이 반짝이네 너의 눈동자는 나의 두려움과 기쁨과 설렘의 샘 쏟아지는 별빛 속에 춤을 추는 그대와 나 자 장밋빛 인생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지독한 사랑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 배우분이 이분 누구시죠 이 배우? 한예리 배우님. 아 한예리 배우님 네. 맞아요. 한예리 배우님이 그냥 이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으로 아주 빙의가 되신 느낌이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춤도 너무 멋지시고 한예리 배우님이 그 한국 무용을 전공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선이 네, 좋구나. 선이 정말 아름답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제일 아끼는 이제 곡이 되셨다고. 아, 최애곡이 예리 배우님이. 되셨다고. 네. 아니 아, 제가요? 네, 김현 씨께서. 예, 최애곡 중에 하나죠. 아 최애곡 중에 하나다. 네. 최애곡 중에 최애곡이 너무 많아서 아, 예, 네. 여기 이렇게 김유라 씨의 최애곡이라던데 저의 최애곡입니다. 네. 와 그렇구나. 바로 출연이 와 노래만 들었을 뿐인데 뮤지컬 한 편을 와 귀여광 제대로 했어요. 875번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눈앞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석양이 지는 곳에서 와. 탱고를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312님 저도 이제 농익은 사랑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어디 계시죠, 2312님? 아, 아까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예, 아니 전역이 아니고 지금 휴가를 나온 거 전역했나? 전역했어요. 아, 했구나. 전역 기념으로 오셨대요. 아, 예, 예, 예. 예. 풋풋한 사랑을 나누고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농익은 네. 사랑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예, 제대했으니까 제대로 네, 해보세요. 어른이네요. 네.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했으니까. 7974번님 요거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여자친구와 방청 왔습니다. 곧 2주년인데 김유나님 라이브 노래 듣고 나니 뜨거운 사랑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뜨겁습니다. 요건 누구세요? 7974님. 오, 2주년이세요. 야 오늘 밤 너무 날릴 것 같은데요. 와우. 와 이거 너무 웃긴다. 유나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이것도. 유나님 노래 들으면서 다시 남편을 사랑해봐야겠어요. 이호이님. 네. 다시 사랑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네. 남편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랑을 지금 하긴 좀 애매하니까요. 그럼요. 남편을 네. 다시 사랑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탱고 장르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예, 제가 전 세계 음악들을 골고루 다 좋아하는데. 탱고의 아름다움은 그 댄스랑 같이 할 때의 음악 자체도 너무 이제 아스트로 피아졸라라는 거장이 있기 때문에 음악도 너무나 막 화려하고 아름답게 흥분한 나머지 화려하고 네, 화려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완성이 돼 있고 탱고 댄스는 남녀 무용수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춤을 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다리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몸이 닿지 않는 댄스예요. 그게 정말 그게 약간 짜릿한 묘미가 오히려, 있어요. 오히려 금욕적인 느낌. 저는 너무 답답한데요. 너는 살사 좋아하잖아. 탱고가 아르헨티나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와, 아, 뭐 시간이 계속 가는 게 좀 아까울 정도고 아쉽습니다. 김윤아 씨가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하나를 네. 더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거? 아, 제가 어린이 청취자들이 계실 줄 모르고 채취라는 곡을 골랐거든요. 아, 얘네들도 채취가 나죠. 네. 아, 애기 냄새 저 너무 좋아해요. 네, 네. 네. 채취의 미성년자 버전으로 오늘 연주하겠습니다. 아, 감정을.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다시 한번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뭐 지독한 사랑의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채취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처음 알았네. 탱고라는 그 춤이 서로의 이런 살결이 닿지 않을 정도의 가까움에서 절제를 보여주면서 그 열정을 보여주는 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다가 살이 닿으면 아야 됐어 틀렸어. 이건 탱고가 아니지. 그만해. 하지만 안 돼. 자, 샵의 1088로 노래 들으시면서 후기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오신 우리 김윤아 씨의 채취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결국엔 채취였군요. 아, 노래 멋지네요. 오, 진짜. 굉장히... 아니 무슨 어디 재즈 클럽에 유명한데 와서 지금 우리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이 빅밴드 편곡이 진짜 막 브로드웨이가에서 막 그러니까 네, 쇼 같은 느낌. 좋죠. 네. 네.
야, 요거는 마치 쇼에서 하시면 진짜 네. 몸 좋으신 남자분들이 옆에 딱 댄서들이 서갖고. 아, 그런 비디오도 생각했었어요. 뮤직비디오 때 이렇게 막 아름다운 남자분들이 출연하면 좋겠다. 아, 욕심만. 개인적으로 가사 내용을 이제 계속 들어봤는데 네. 예전에 그 변진섭 씨의 희망사항의 여자 버전이. 오, 맞아요. 제가 잘 네. 느낌이 근데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페페미가 좀 보이는 그렇죠. 그 음악이 음악이 네. 느낌. 이게 또 뭐라고 매력 있는 남자를 나열하는데 손으로 세고 있던 거 있죠. 나는 매력. 결국엔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차치. 오늘은 조금 소프트한 버전으로 아, 그러니까. 들려드렸어요. 감성적, 감정적으로. 그 예, 약간 네. 예, 소리 같은. 지금 거. 라이브를 들어보셨는데 그 음원으로 들어보시면 훨씬 더 페페미가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합니다. 5082번님께서 저랑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 어떤 분이에요, 5082님? 남자분이시죠? 예. 아 본인은 아 채취 맞아도 잘 생기셨는데요, 미남이신데. 네. 네. 자, 50558. 저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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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불러주실 수 알았었는데 열사 아들이랑 왔는데 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어요. 0558님 어디 계세요? 왜 너도 그런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건데 뭐. 아 지금 가족 모두가 지금 약간 이 곡이랑 안 맞는다고. 아직 방학이 안 끝난 친구들이 많아서. 예. 자, 4부에서 계속 김윤아 씨와 이어집니다. 자, 컬트쇼 4부에 불려옵니다. 김윤아 씨의 뭐 이렇게 멋지고 아주 섹시한 음악들을 듣다가 이제 우리 요들송 아주 밝죠. 세상 로고송 밝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환하게 웃고 예, 있었어요. 자, 아니 근데 지금 요들송이 나왔는데 심지어 김윤아 씨께서 요들송 덕분에 내가 노래를 잘하구나 하는구나라고 처음 아, 네. 알게 되셨다고. 어, 그래요? 알았어요. 그 오. 어린이 캠프 같은데 저도 초등학생 때 갔었는데 친구들만 있을 때 요들송을 가르쳐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우와, 쉽지 않은데. 네. 그만큼 이제 You'r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어머머머. 네, 근데 잘 어울린다. 잘하시는데요? 내 마음 항상 즐거워. You're a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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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a lady. 와, 진짜 잘하시네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와, 박성호 씨께 쏙 들어갔어요 지금. 아니 근데 실제로 음반에서 듣는 어떤 그 미묘한 꺾이선이 지금 네. 여기 요들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전 세계의 음악을 다 돌아보면 그 민요들 있잖아요. 예, 예. 각 국가의 민요들에는 거의 이런 창법이 대체로 많이 사용돼요. 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한국 음악도 예. 오래된 음악 중에 이렇게 약간 꺾는 스타일의 예, 있죠, 노래 있죠. 예, 있죠 것들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음악을 연구할 때 이런 소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윤아 씨도 네.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네. 전통 가요 쪽에도 네. 나중에 좀 하실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좋죠. 실제로 자우림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공무노화가 같은 시에서 노화가. 영감을 네. 받아서 굉장히 한국적인 스케일로 만든 리마라는 노래도 네. 있고 네. 저희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블루스 너무 좋죠. 네. 우리 정말 대중적인 트로트 앨범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 트로트 음악이 정말 인생에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진짜 그 나이 들수록 그게 자꾸 좋아지고. 그렇죠. 저도 나중에 정말 듣기 좋은 트로트. 근데 장르적으로 제가 진짜 트로트를 하기는 언감생심이고요. 아, 그거는 예,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럴 수 있죠. 좀 성인 가요 같은 거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조금 더 어른 되면. 너무 깊이 있고 어울릴 것 같고 신금을 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분발해보겠습니다. 자, 8월 초에 단독 콘서트를 열었네요. 네, 얼마 전에. 네. 살롱 콘서트. 네. 그러니까 앨범을 내고 봄에도 공연을 단독을 한번 했는데 그 제 개인 음악, 자우림 음악은 괜찮은데 개인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때 아, 이 음악을 주류랑 같이 제공할 수 없다니 정말 너무 그렇지. 아쉽다 이런 맞아.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방금 들으신 곡 같은 경우에도 예, 진짜, 위스키랑 그렇죠. 있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와인도 어울리고 그래서 그런 욕심만 계속 내다가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연장이 요새 한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롱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살롱 콘서트. 네. 오, 재밌었겠다. 좀 특별한 공연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고 지금 보통은 저 막 공연 하나 끝나고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번 공연 정말 아쉽고 다시 열어보고 싶은 싶고. 컨셉이었어요. 그럼 술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뭐 맥주, 와인, 하이볼 이런 거 중에 골라서 한 잔씩 드리고 네, 미성년자 친구분들은 주스나 아이스티. 아, 미성년자도 입장은 가능하고? 네. 콜키지 가능합니까? 콜키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극장 방침에 달렸습니다. 그럼 뭐 중간에 폭탄을 한 잔씩 말아주신다고요? 제가 드리게 되면 미성년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제공을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우리 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아, 한 잔 갖고 안 되는데 뭐 이런. 그러게 아쉬운 분들은 조금 더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래. 시스템이었어요. 아, 네. 그랬구나. 좀 더 재밌다. 오, 재밌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김윤아 씨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라이브 네. 한 곡을 더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 어떤 노래 뭐 해주실 거예요? 네, 어린이 친구들이 이제 안심하세요. 네. 네. 안심하세요. 저의 1집에 수록되었던 봄날은 간다 이런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늘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셨지만 그렇죠. 이런 음악도 좀 들어봐야 돼. 얘들이. 우리 10살 아들이 좀 이번에는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집에 가면은 요들송밖에 기억이 안 날 수도. 하균이 형의 요들송. 자, 김윤아 씨 솔로 데뷔곡 봄날은 간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윤아 씨의 봄나는 간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김윤아 씨 같은 가수가 김윤아라는 가수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한테 행복입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진짜로. 이제는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위엄이 느껴집니다. 위엄하다고? 감사합니다.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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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참 이 수준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 아 봄나는 간다 0558님 육아 10년 차인데. 뽀로로만 계속됐다가 사람이 불러주는 감미로운 노래는 10년 만에 처음 들어요. 10년 세월 오늘 하루의 보상 다 받는 기분이에요. 누구 여기 계세요? 이거 보내신 오팔님 아까 10살 그 10살 아이의 엄마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분 잘 알아요. 그럼 네. 한동안 그런 시기가 있어요. 계속 아이들 노래만 듣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선물 하나 뽑아드릴게요. 어 윤아 씨, 윤아 씨가 네. 야, 윤아 씨 됐다. 잘 뽑아야 될 텐데. 예. 힘을 주십시오. 컴온. 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기름종이. 기름종이. 하나 더 뽑으세요. 하나. 하나. 네. 하나 더 드릴게요. 네, 하나 하나. 예. 껌. 심심풀이로 기분 전환하기엔 껌이 짱이죠. 예, 껌 씹으시면서 기름종이로 얼굴 툭툭 두드리시면 예, 예. 기름 털어 기분이 풀립니다. 아, 그럼요. 와 247 하나님 유나님 라이브 듣고 친구가 감동받고 지금 울어요. 네, 어디 아, 고옆에 계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유나 씨 아까부터 네. 계속 예쁘다고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뭔 생각하시면서 또 우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너무 행복해서 울었대. 아 감사합니다. 아 갱년기 아니시죠? 아니, 예. 자 0875 님.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얼굴 감상하느라 노래에 집중이 안 돼요. 눈을 감자니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아쉬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0875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 앞에서 참 오늘 저 뭐 김윤아 씨 콘서트에 저희가 이야기 손님으로 온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곡을 라이브로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자주 좀 한번 분기별에 한 번씩 김윤아 콘서트 여기서 아우 제발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와 7974님 뮤지 형님 김윤아님 라이브 노래 들으시면서 리듬을 타시는 모습이 너무 섹시하시네요. 네가 섹시하던데 나도 보고 싶다. 아니 이 뭐라 그러죠 저는 아까 세 곡을 다 듣는데도 이 김윤아 씨만의 그 리듬이 있어요. 아, 있죠. 그게 너무 들을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시는 리듬들. 아, 네. 그래서 좀 흔들어 봤습니다. 아, 역시 예. 리듬을 또. 김윤아 씨는 그러면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도 곡을 이렇게 작곡해서 주시기도 하십니까? 거의 안 주셨죠? 네, 거의 진짜 한두 곡? 두세 곡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장나라 씨랑 네, 장나라 씨랑 슈퍼주니어 맞습니다. 만 네. 곡을 주셨다고 하네요. 가사는 몇 곡 더 드린 적이 있는데 곡 자체를 다 써서 드린 거는 두 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청이 네. 온 건가요? 네, 이제 부탁하셔서 이 두 분만은 네. 그럼 개인적으로 아셔서 일단 장나라 씨는 공연도 개인적으로 와주시고 아, 네, 굉장히 예. 관계가 좀 있으셨. 네, 전부터 이렇게 팬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같이 작업을 했고요. 슈퍼주니어는 좀 재미있는 인연이 있는데. 제가 그 솔로 2집 작업을 할 때 전자기기에다가 그 앨범의 데모를 다 담아가지고 출장길에 그거를 들으면서 일하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내릴 때 제가 그걸 놓고 내린 거예요. 아하. 근데 아직 출시도 되기 전이고 어머머. 그게 야상곡 들어있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이게 꼭 필요하고 피출장길에 근데 저는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슈퍼주니어 멤버분들이 그 MP3 플레이어를 찾아서 저를 주셨어요. 오. 같은 비행기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김윤아 씨인 걸 알고? 네. 아. 이게 김윤아 씨 자리에 이게 떨어져 있네. 그게 누구였어요?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슈퍼주니어 중에 누구요? 아, 은혁 씨였나. 은혁이가. 네. 그래서 곡을 그래서 달라고 대신에, 하셔서 대신에 예,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돌려드릴 테니까 곡을 내놔라. 어디 뭐 자주 흘리는 데 없으세요? 저도 곡 하나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좀 제 저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 멋진 곡 하나 주세요. 두 팀 모두 아주 개성 있고 너무 좋은 분들이라 아주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윤아 씨 곡을 받아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27년 만에 자우림의 첫 공식 팬클럽 네. 러브공작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와. 2023년에 네네. 네. 자몽이라는 팬클럽 애칭이 있었는데 네. 바꾸셨어요? 러브공작단으로? 자몽은 자우림의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 자주색 꿈이라는 뜻으로 자몽. 자몽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자몽들 안녕. 귀엽다. 러브공작단. 러브공작단은 저희 이제 정식 팬클럽 이름이에요. 러브 공작단. 그러면 네. 죄송하지만 태균이 형을 네. 생각하는 꿈은 그럼 태몽. 갑자기 태몽 태몽이들아. 태몽이들아. 좋은 꿈 꿨니? 좋은 꿈 꿨니? 내 꿈 꿨지? 사실이 됐다고. 태몽이들 그 나이 먹도록 계속 태몽만 꾸면 어떡하니? 반응들은 어때요? 우리 팬 많이 모입니까? 러브 공작단은? 네, 많이 모이시고 팬클럽만을 위한 공연을 또 저희가 하니까 그게 저희도 그거 준비하기가 너무 재밌어요. 보통 공연 때는 안 하는 되게 희귀한 노래들에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치, 수록곡들 네.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네. 곡들 와. 즐겁습니다. 막 다 따라 부르겠어요 그런 노래? 따라 부르진 않는 분위기. 약간 그 작품을 약간 엄숙한 방해하면 느낌? 안 되니까 느낌이 네. 이게 경청하는 느낌이에요. 팬분들이 같이 불러서 좋아하는 그 팬분들의 특징이 가수가 있고 경청을 좋아하는 팬분들의 가수가 있고 이런 거죠. 저희는 이제 같이 부르려고 하면은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우림 깨톡 이모티콘도 출시했는데. 네 맞습니다. 와 네. 귀엽다. 귀엽죠. 우리미. 헬로 우리미 밴드. 네. 매출이 괜찮습니까?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됐죠. 그럼 됐죠. 네. 직접 그리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귀엽죠? 와, 귀엽죠. 네. 저희 노래 가사에서 이제 다 나온 캐릭터들이에요. 네. 팬들은 무조건 쓰겠네, 이거는. 네, 팬분들 많이 써 주시죠. 예, 예, 예. 아, 이렇게 모셨는데 또 한 곡을 더 부탁드리는 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야.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네. 곡을 더 준비를 해주셔서 마지막 네. 곡이 될 텐데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아, 이 곡은 마지막 곡으로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고요. Going Home이라는 곡인데요. 특히 이 곡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우리들한테 점점 더 필요해지는 곡인 것 같아요. 돌아갈 곳, 나를 너한테는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어떤 존재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네. 그래서 특히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래보다 더 진심을 담아서 오늘 들으시는 방청객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두 DJ 네. 여러분께 네네. 진짜 아이고, 행복과 안녕을 빌며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를 시작하시면 저희는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면 네. 네네, 되겠습니다. Going home이니까요. 예, 예. Going Home 김윤아 씨의 마지막 라이브 곡입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김윤아 씨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늘 락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락이라는 건 메시지거든요. 그 모든 곡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항상 명확하게 있다는 게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윤아 씨의 마지막 라이브 곡 Going Home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이를 떠올리며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조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김유라 씨의 고잉 홈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정화가 확 되는 느낌이네요. 정화가. 네. 1033번님께서 흰 도화지 위에 맑고 검은 먹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기분이에요.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너무 행복한 곡인 것 같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잘 살아왔잖아 이러면서 막 그 가슴이나 뒤 등 뒤를 누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아, 눈물을 또 흘리셨어요? 갱년기네요. 아니 감동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막 지금 다들 눈물을 흘리시네요. 예. 이렇게 재밌는 방송에서 이렇게 8799님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나요. 감사해요. 언니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공연을 뭐 언제 또 계획 중이신 거 있습니까? 8월 달에 살롱 콘서트를 하셨죠? 일단 살롱 콘서트가 너무 재밌어서 이게 제목이 Summer Kisses Winter Tears였거든요. 썸머 했으니까 윈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지금 괜찮네요. 내며 괜찮아요. 공연장을 찾아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진짜 12월 말에는 자우림이 연말 공연을 합니다. 야오, 네. 와우. 예이. 반가운 소식까지. 자,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우리 김유라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광고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컬투쇼 나오셔서 또 한 시간 너무 행복한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좋은 얘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방청객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린이 친구들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자, 김윤아 씨의 새로 음원 관능 소설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앨범에 있는 전곡이 몇 곡이 들어 있습니까? 10곡입니다. 다 야, 좋습니다. 꼭꼭 채워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리에 다 올려 주십시오. 자, 오늘 오셨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끝곡으로는 자우림의 하하송 너무 좋죠. 부르려입니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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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 씨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도 이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 최선을 다해서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에러, 에러, 에러.